안녕하세요. 저는 베이컨을 나가. 저희가 주원이 오늘 너무 약간 섹시한 느낌 어때? 왜냐면은 누구 좋아하는 거야? 그 둘 중에서 내가 봤을 땐 선민 선배 좋아하시는 조훈을 좋아. 조훈 한지원 커플은 비주얼 커플이긴 해. 야, 너 얼굴 생각해. 일단 오늘 면상주의 사무실에 왔는데 오늘 저희가 할 거는 제 휴대폰에 뭘 보여주는 척하면서 슬쩍 넘겼는데 본인의 이제 알몸 사진이 있는 거죠. 근데 선민 선배랑 훈이 오빠 알몸 사진을 구하기가 너무 쉬웠어요. 그니까 유튜브에 너무 많아요. 그니까 여후배 휴대폰에 내 알몸 사진이 들어있다면 그것도 한 장이 아닌 여러 장. 그럼 한번 조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빠 원래 커피 못 마셨나? 속이 위가 안 좋아졌어, 술 마시고. 검사를 받았거든, 내시경을. 위에 상처가 있다는 위염에다가. 그래서 그거 다 약 먹고 막 이랬는데 잘 안 낫더라고. 오늘 마라톤 먹었다고. 그러니까. 마라톤까지 먹었는데 내 커피를 마실 수 없잖아. 저희 거 최근에 올린 거 봤어요? 인고리즘? 엄청 잘 되더만. 128만 짜리도 있던데? 정확하지? 내가 이거를 너네를 생각해서 보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냥 알고리즘이 또 여기 있어, 내 얼굴 뜨지. 그래서 뭐 이 알고리즘이 잘못됐다. 앞으로는 그냥 진짜 이것저것 많이 해보려고. 지원이 바프 의상도 자랑 한번 해. 지원이 아 부끄러운데? 부끄러우면은 안 보여주는 거야. 바프 의상을 고민하고 있거든. 의상? 네. 남자 눈에서 이제 좀 한번 봐주세요. 역 좀 박아주세요. 의상할 편에서. 너 하는 거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 않았니? 아니 저는 남자들한테 보여주려고. 공조투 봤어? 공조투? 아, 아직 못 봤어요. 스폰은 아니야. 거기 내용 자체가 이제 전국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악당들이 있거든. 독가스를 마시면 이제 다 죽는 거야. 근데 얘는 시야로 죽이려고. 의상이야 뭐 디자이너가 만든 거니까. 아니 근데 그 속옷이나 켈빈 클라인은 와, 이 사람 얘 모델표는 좋다. 네. 저는 저 그래도 많이 뺐잖아요. 야씨 넌 그냥 빼. 이게 나을지 이게 나을지도 고민하고 있거든요. 오빠가 보기에는 냄새 안 나는 걸로. 냄새 안 나 보이는 거 있잖아. 초록색이면 냄새 날 것 같아. 이런 건 어때? 근데 보통 다 이거 이전에 걸로 하지 않아? 이런 거나 이런 걸로 하지 않아? 이거 하나랑? 아 근데 이분은 왜 바지를 벗다 마신 거야? 아 이렇게 많이 해요. 야 약간 느낌 편집사 네, 저도 그래서 바지를 벗는 그냥 벗다 마는 느낌으로 찍겠다는데 그게 괜찮을까? 이렇게 되면 너 이게 혹시 여드름 보이지 않아? 이렇게 해도 될까? 아니 난 널 위해서 이것도 약간 섹시하고. 근데 요거는 내가 보니까 여기 이 배우분 겨드랑이가 이렇게 다 나오는 느낌인데. 네. 너 괜찮을까? 거기 수많은 주인들. 근데 고정으로 요즘 다 해주니까. 그래도 그 사진 기사님이 갈변한 거 보면 좀. 갈변한 거. 사람한테 잘 해주지 않았나? 그래서 이거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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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고민하고 있어. 뭐야 사진첩이야? 네. 인스타 캡처한 거라서. 일단 뭐 회색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것도 괜찮다. 셔츠 같은 거 이런 자켓 같은 걸 걸쳐놓는 게 나은 컨셉이지 않을까 싶은데. 그쵸. 너무 막 대놓고 이런 거고. 어때요? 뭐가 나은 것 같아요? 하나만 딱 골라주세요. 뭐 화장실 써보세요. 와 진짜 살 많이 뺐다 지원아. 그렇지 않아요? 그게 문제? 왜요? 너 봤잖아. 내가 잘못 봤나 싶었어요. 잠시만요. 열어봅시다. 이거 뭐예요? 아니 이거 나
음성 컨텐츠 나온 건데 왜 저 벗은 것만 있냐. 아, 지원이가 씨. 왜이러네. 야, 뭘 그렇게 속상하냐. 아, 색깔이 좀 참 맞네. 야, 숨만 좀 딱 보면 넘기다가 딱 봤는데, 아, 요새 내가 공포 라디오를 많이 듣거든. 무섭더라고. 아니, 이거 한 장이 아닌데. 그러니까요. 왜 이래? 아니, 중간중간 다이어트 식단 사이에 껴있고만 이러네요? 씨발, 나 샐러드야? 나를 그냥 맛있게 생각하는구나. 응? 야, 왜 그러니? 뭐야? 정아. 네? 아무리 그래도 똥 싸고 물은 내려야지. 물 내렸어요? 못 들었어요? 뭐, 이거는 사실 우리끼리니까 뭐 하는 얘긴데, 너 변태니? 응? 변태야? 무대 사진이 우리 뭐야 양 젖꼭지가 있는 사진을 그렇게 모아놨어. 아닌데? 아닌데는 이 맞바가한테 너무 신처에 지금 사진 있었잖아. 너 저거 바디 프로필 사진 옆에도 뭔가 있어가지고 뭐지? 이랬는데 지금 사진첩 보니까 내가 본 건 아니야. 너 친구들이 본 거 있잖아. 아니, 나도 내가 잘못 본 줄 알고 열어본 거야. 내가 물어봤어. 사진 너도 보지 않았냐. 열어서 봤지. 아, 근데 잠깐만, 방금 혀가 좀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바디 프로필 준비하면서 포징 연습하면서 그냥 이것저것 찍어. 아니, 바디 프로필 준비하는데 선배님 바디는 왜 있어? 그러니까 다시 너가 얘기해. 바디 프로필 포징 연습하는데 젖가는 소리 하고 있는 거. 야, 그게 말이 어디서 포징을 볼 수 있어? 어? 왜 있는 거야, 지금 다른 한인들이? 왜 샐러드 사이에 맛있어? 어? 나는 좀 약간 상상한 게, 야, 얘가 샐러드 골라서 참고 그 다음에 내 사진을 보고 입맛을 다졌어. 입맛을 아셨다는 게. 아니, 근데 아 그냥 좋아서. 그러면은 옷 입은 거 사진 했을 수 있잖아. 아니, 근데 그냥 개인 취향. 씨발 살려주세요. 주님, 내가 뭐 큰 잘못을 했길래 씨발. 아니 야, 씨발. 나 너 똥 싸고. 너 씨발 앞으로 왜 하려는 거지? 아니, 오빠, 근데 제가 오빠를 몰래 찍은 것도 아니고 유튜브에 남들 다 볼 수 있는 사진 제가 뭐 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? 와, 옛날 같았으면 교수 형인데. 내가 원래 좋아하는 것들을 캡처를 많이 해. 야, 봐봐요, 다른 남자 그냥 등 사진도 그냥. 나랑 너무 다르잖아. 내가 오랫동안 기획을 했던 콘텐츠가 있거든. 뭔데요? 과연 싫다는 지원이 머리를 납품할 수 있을까?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난 그 사실을 몰랐어.